다 물어라 빨리. 엄마 재촉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큰딸. 올해 11살입니다. 워낙 급했나 보네요. 그리고 깜찍한 이 아이가 작은 딸인데요. 카메라를 의식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는 작은 딸과 달리 아침 준비에 바쁜 엄마. 오늘 메뉴는 즉석 짜장 소스에 짭조름한 간장을 조금 넣고 여기에 깨를 넣은 단짠 조합 메뉴인데요. 그런데 밥이 얼은 두 숟갈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양이 꽤 적습니다. 애들 밥 많이 안 먹어야죠. 빨리 와 밥 먹게. 빨리 밥 먹으러 와. 빨리 먹어 얼른. 빨리 밥 먹어야지. 마르면 남겨도 돼. 안 배고픕니다. 그럼 제가 안 준다. 한 번만 먹어. 한 두 번만. 두 번만. 반면 큰딸은 야무지게 먹는데요. 천천히.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 하나하나 엄마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큰딸인데요. 천천히 먹고 씹어 먹고. 큰애는 11살, 작은 애는 5살, 6살 더 많이 작아. 수준이 한 7살 수준밖에 안 봐요. 6살 수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키하고 뭐 이제 뭐라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보면 수준이 6살 정도. 발달 쪽에도 그렇고 많이 늦는.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하는 큰딸. 엄마는 모든 게 본인 탓이라고 여기는데요. 그때 혈압만 없었고 약 뭐 약 이것저것 안 먹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좀 낫게 정상으로 나았을 텐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엄마는 우유만큼은 꼭 챙깁니다. 다 마시. 많이 먹었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혈압 앉아서 누워있지 말고 앉아. 뭐 쉬었다 먹어. 한번 쉬었다가 먹고. 천천히, 천천히. 됐다.